안녕하세요. 부자된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2년 2월 8일 새벽 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국토교통부에서 발표한 8일부터 올해 첫 민간산업청약 시행에 대해서 한번 알아볼 예정이고요. 수도권 1천 호 공급 시작으로 올해 약 7만 호를 공급한다고 합니다. 한번 알아보시죠. 국토교통부는 2월 8일 모집 공고를 시작으로 1,000호 규모의 민간 분양 사전청약을 실시한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사전청약 제도는 공공택지에서 공급되는 분양 주택의 공급 시기를 앞당기는 제도로 2024년 공공 6만 4천호, 민간이 10만 7천호를 공급기로 밝힌 바 있고요. 민간 사전청약은 작년 11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된 바 있고, 이번에는 파주 운정 3지구 그리고 양주 해천 지구에서 민간 분양으로만 1,000호가 공급된다고 합니다. 해당 민간 3차 사전청약 공급 계획도 있으니까요. 해당 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지구별 공급 계획을 한번 보시면 파주 운정 3지구에서는 총 4만 5천호의 주택을 계획 중에 있다고 하고요. 지구 내 자율형 공립고등학교인 운정고등학교, 그리고 혁신학교인 동패초중고, 그리고 한빛초등학교 및 음악, 영어 등 분야별 특화 도서관이 계획되어 있어 교육 특화 지구로 조성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한 GTX A 노선 운정역이죠. 그리고 경의중앙선 운정역 야당역이고요.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등과 연결되어 교통 여건도 양호하다고 합니다. 해당 파주 운정 3지구 위치도와 단지 위치 및 토지 이용 계획이 있으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양주해천 지구에서는 총 2만 3천호의 주택을 계획하고 있다고 하고요. 단지 주변으로 청담천과 덕계천과 연계된 공원이 계획되어 있어 주거 여건이 양호하다고 하고, 초중고등학교가 인접해서 교육 환경 또한 우수하다고 합니다. 또한 GTX-C 덕정역이죠. 그리고 지하철 1호선 덕계역, 덕정역, 회정역 예정인데요. 하여튼 이렇게 지하철 1호선이 있고, 구리 포천고속도로, 그리고 수도권 제2순환 고속도로, 양주, 서울 고속도로로 광역교통 인프라도 양호한 편이라고 합니다. 해당 양주해천 지구 및 단지 위치도도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구별 추정 분양가에 대해서 보시면 민간산업청약 단지는 분양가격 상한제가 적용된다고 하고요. 분양가 상한제 매뉴얼 및 추정 분양가 매뉴얼에 따라 민간업체가 추정 분양가를 산정하고 허그 추정 분양가 검증위원회 검증 절차를 거쳐 책정된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추정 분양가 산정 결과 파주 운정 3지구는 평형별로 4억 원대라고 하고요. 양주해천은 3억에서 4억 원대로 인근 시세 대비 20%에서 30% 이상 저렴한 수준으로 책정되었다고 하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민간 3차 사전청약 추정 분양가에 대해서 이렇게 파주 운정 3지구 그리고 양주해천도 이렇게 표로 보기 좋게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택형으로 보시면 파주 운정 3지구는 84A형이 있고요. 그리고 84B형이 있고, 양주해천은 74제곱미터, 그리고 84A형, 그리고 84B형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공급 방식하고 신청 자격 주요 내용을 한번 알아보시면, 공급 방식은 민간 사전청약은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민영주택으로 전체 공급 물량의 37%는 일반 공급, 그리고 나머지 63%는 신혼부부, 그리고 생애 최초, 다자녀 등 특별 공급으로 배정된다고 합니다. 특히 공공사전청약 대비 일반 공급 비율이 높아 다양한 계층에 참여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하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추천제 공급도 있습니다. 아울러 전체 공급 물량의 21%인 210여 세대가 추천제로 공급되어 2030 세대 등 다양한 계층에서 청약 기회를 제공한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해당 민간 3차 사전청약 지구별 추천 물량에 대한 표가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일반 공급분 추천 물량에 민영주택 특공 추첨제 시행에 따라 생애 최초 신혼부부 특공 30%도 추첨제로 공급되어 1인 가구 및 소득 기준 초과 맞벌이 가구, 무자녀, 신혼부부 등 다양한 계층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합니다.
신청 자격과 유의사항 잠시 보면 민간 분양 사전 청약 신청 자격은 공공 분양 사전 청약과 동일하게 사전 청약 공고일을 기준으로 적용한다고 하고요. 거주 지역 우선 공급은 예외로 적용하며 구체적인 신청 자격은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문을 통해 확인해야 한다고 하네요.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단 공공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와 다르게 민간 사전 청약에 당첨된 경우에는 일반 청약 신청이 제한되는 점이 있으니까 꼭 유의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당첨자 지위 포기하는 경우는 신청 가능하다고 하네요. 신청 절차하고 당첨자 발표에 대해서 알아보면 사전 청약 접수는 2월 18일 금요일부터 2월 21일 화요일까지 특별 일반 공급 접수가 진행된다고 하고요. 그리고 2월 28일 월요일부터 3월 2일 수요일까지 당첨자 발표 후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최종 확정된다고 합니다. 단지별 사전 당첨자 모집 공고문 및 청약 관련 정보는 한국부동산원 청약홈을 통해 확인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꼭 참고해 하셔야 될것 같고요. 해당 청약홈에 방문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2022년 사전 청약 추진 계획에 대해서 한번 보시면요. 올해는 사전 청약 물량을 작년 2배죠. 2배 수준인 7만 호, 공공 분양이 3만 2천 호, 민간 분양이 3만 8천 호로 확대하고 3기 2기 신도시, 그리고 수도권 등 선호 입지에 매분기 1만 호 이상을 연속 공급할 계획이라고 하니까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2년 분기별 사전 청약 계획도 이렇게 단위별 만 호인데요. 공공 분양과 민간 분양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한번 해당 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1, 4분기에는 이번 3차 민간 사전 청약을 시작으로 2월 말약 5,200호, 그리고 3월 말 9,100호 등총 3차례에 거쳐 약 1만 호, 1만 5천 호죠. 약 1만 5,300호의 물량의 공공 민간 사전 청약이 진행될 예정이라고 하고요. 선호도가 높은 남양주 왕숙, 인천 계양 등 3기 신도시와 인천 검단, 화성 동탄 2, 파준정 3등 2기 신도시를 중심으로 공급할 계획이라고 합니다. 2022년 1분기 사전 청약 향후 공급 계획에 대해서도 이렇게 해당 표로 나와 있으니까요.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국토교통부 김수상 주택토지실장은 작년에 높은 관심을 받은 사전 청약이 올해는 연초부터 시작되어 청약을 기다리는 실수요자들에게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올해 공공 민간 사전 청약을 통한 7만여 호의 공급 포함 총 46만 호의 주택을 공급해서 국민의 내집 마련 기회를 앞당기고 주택 시장이 조기 안정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제 2022년 사전 청약 추진 계획도 이렇게 표로 나와 있고요. 해당 지도도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공공 민간 분양 예정 물량 39만 호에 전년 대비 2배 수준인 7만 호 규모의 사전 청약 공급을 통해서 총 46만 호의 수준의 공급 효과를 예상한다고 합니다. 해당 그래프도 참고적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연도별 분양 실적 및 전망 단위는 만 호라고 하네요.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튼 오늘도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제 영상과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요. 오늘도 행복하고 기쁘고 보람찬 하루 되시길 기원하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